가격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찐 덕후인 제 추천을 받고 운동복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제가 원래 소장하고 있던 아이템들부터 제품 제공받은 아이템들까지 다양하게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채워줄 거고요. 특별한 할인 혜택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제 신체 스펙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제 키는 164cm고 제 몸무게는 62kg입니다. 평소 그냥 일반적인 옷을 구매를 할 때는 상의는 M 사이즈를 사요. 대신에 제가 어깨가 조금 발달한 체형이라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의는 L 사이즈를 사되 허리가 골반이나 허벅지보다는 얇은 편이라서 허리는 수선해서 입는 편입니다. 그리고 룰루레몬은 브라탑을 사이즈 4에서 6을 입고요, 하의는 사이즈 6을 입습니다. 이 점 참고하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제가 입고 있는 이 아이템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아이는 제가 이번에 사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데 이렇게 살짝 하이넥으로 올라와 있어요. 제가 평소에는 좀 이렇게 V넥으로 깊게 파여져 있는 브라탑을 선호를 했는데 이번에는 소매 부분이 시원하게 파져 있는 브라탑을 새로 사봤습니다. 이게 부유방이 조금 부각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라이트 서포트다 보니까 그렇게 심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좀 더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라 제 체형에 좀 잘 맞는 옷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광배 부분도 이렇게 파지긴 했는데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가지고 유교거리다 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색깔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소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룰루레몬이 보시면 색깔이 진짜 다양하고 시즌별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시즌별로 색깔이 새로 나올 때마다 마음에 드는 라인은 좀 깔별로 쟁이고 싶은 게 저의 소소한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브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던데 이 룰루레몬 성 그룹, 제가 아직 태그를 안 된 제품이 있어요. 브라탑을 새로 구매를 하시면 여기 뒤에 이 택이 붙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꽤 길고 뭐가 엄청 많이 붙어있어요. 이거 그냥 둔 채로 입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거 그냥 이렇게 뜯으면 엄청 쉽게 뜯기거든요. 여러분 택 불편하게 달고 운동하지 마시고 떼고 편안하게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레깅스는 얼라인 레깅스인데요. 만약에 룰루레몬에서 딱 하나만 사야 된다 하면 저는 얼라인 레깅스 추천드립니다. 룰루레몬 레깅스에는 한 5가지 정도 라인이 있는데 원단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룰루 소재 얼라인 팬츠가 가장 유명한데 저는 아직도 이거 처음 입었을 때 그 촉감을 잊지를 못하는 게 딱 발목을 팬츠에 딱 넣었을 때 그 느낌. 입은 건 맞는데 입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편안함. 여러분 이거 안 입어보셨으면 절대 모르고요. 이거 무슨 홈쇼핑 같은데 진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홈페이지 설명을 보면 버터를 입은 것 같은 소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딱 그 말이 맞고 그만큼 너무 편하고 몸에도 잘 핏되는 그런 팬츠예요. 이 룰루 소재가 진짜 좋은 게 몸에 맞게 진짜 잘 늘어나는데 탄력성도 좋아서 딱 벗었을 때 그 원단 유지가 되게 잘 돼요. 제가 얼라인 팬츠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몸무게가 좀 덜 나갔을 때부터 룰루레몬에 입덕을 했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다양해요. 사이즈가 X스몰이거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사이즈가 2예요. 스몰 사이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몸무게가 꽤 많이 늘었는데도 잘 맞는 걸 보면 얼라인 팬츠가 몸에 진짜 잘 맞게 늘어난다는 건데 벗었을 때도 그 원단 유지가 잘 되니까 보관하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체형에 상관없이 좀 잘 입을 수 있는 게 이 얼라인 팬츠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룰루레몬은 무료 반품, 무료 교환, 무료 배송이거든요. 혹시나 사이즈가 안 맞으신 분들은 그걸 편하게
다양하게 바꾸실 수 있으니까 좀 과감하게 사이즈 고민 없이 주문해봐도 될 것 같고, 룰루레몬 레깅스를 크게 나누면 원단 차이지만 이제 그 안에서도 레깅스 길이나 이 인심이라고 하죠? 인심 길이에 따라서 하이라이즈, 로우라이즈로 또 나뉘어요. 지금 입고 있는 게 24인치인데 제 키 164에 24인치가 가장 잘 맞고, 또 이거가 25인치예요. 25인치의 하이라이즈인 팬츠인데 이것도 나름 잘 맞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길이가 조금 길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룰루레몬 매장 가시면 또 길이 수선을 무료로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얼라인 팬츠는 자유롭게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말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여기 옆에 룰루레몬이라고 엄청 큰 로고가 박혀있는 팬츠인데, 이거는 제가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미국에서 사온 한정판 팬츠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구할 수가 없지만, 하지만 홈페이지에 정말 많은 디자인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고, 저도 사다 보니까 이만큼이나 온라인 팬츠를 구매를 했어요. 얘네는 또 쇼츠예요. 쇼츠는 또 여름철에 편하게 입고 운동하기 좋아서 구매를 해둔 제품들입니다. 진짜 온라인 진짜 하나씩 사야 된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제가 룰루레몬에서 처음 산 브라탑인데 이 아이거든요? 아 근데 이 아이 전에 얘다. 사실상 얘를 제가 룰루레몬으로 처음 산 제품인데, 살 때는 그 룰루레몬이 이 룰루레몬인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제가 2017년에 미국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관광객 필수 기념품? 이런 걸로 룰루레몬이 나오더라고요. 한국보다 훨씬 싸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그냥 세일하는 거 아무거나 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운동에 1도 관심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렇게 사와서 서랍에 처박아놓고 시간이 흘러 보니까 이게 룰루레몬이었던 거야. 그래서 아 그때부터 내 운명은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이거 정말 제가 아끼는 애정하는 아이템인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고 처음으로 사는 게 이 브라탑이에요. 이 브라탑인데 이것도 얼라인 브라탑입니다. 얘가 사이즈 2인데 이제 제가 광배가 워낙 커져가지고 입을 수가 없어. 이거 안 들어가서 그냥 세탁해놓고 이렇게 걸어만 두고 있는 브라탑인데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줄 수 없더라고.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한 사이즈 크게 마젠타 색으로 구입을 했어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딱 하면 겹쳐진다. 이만큼 제가 벌크업을 했단 소리죠. 얘를 한번 갈아입어볼게요. 아까 하이넥을 입고 갈아입어서 그런지 좀 파진 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목이 길어 보여서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크로스핏 하다 보면 승모가 조금 올라오는데 이렇게 좀 시원하게 파져야 비율적으로 좀 괜찮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얼라인 브라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얼라인 치고 여기 잡아주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크로스핏 같은 고강도 운동을 할 때도 편하게 입고 있습니다. 또 이게 편한 게 여기 안에 내장캡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탱크탑이다 보니까 브라탑보다 길이가 길어서 좀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깔 진짜 취죠? 입문자들에게 얼라인을 추천을 드린다면 룰루레몬 덕후들은 이 패스트프리 라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룰루 소재보다 조금 더 튼튼하지만 가벼워서 운동할 때 진짜 좋은 룰룩스 소재로 만들어진 레깅스예요. 얼라인보다 잡아주는 느낌이 좀 강해서 그런지 제가 좀 쫄아가지고 사이즈 8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를. 그랬더니 여기 허리가 조금 남아요. 하지만 살은 언제든지 찔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여유로운 핏으로 하나를 구비를 해놨고. 어? 이건 뭐지? 그건 뭐야? 허리? 쪼이는 건가 봐. 좀 갑자기 이걸 발견해 버렸어요. 이거 말고 이제 제가 사이즈 8은 조금 크다 해가지고 사이즈 6으로 사야겠다 해서 산 게 이 제품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새로 구매한 아이인데 사이즈는 6이고 길이는 24인치입니다. 허리가 딱 맞아요. 패스트프리는 레이저 커팅이라 길이 수선이 안 돼요. 그래서 25인치로 구매를 했다가 반품하고 24인치로 바꿨더니 길이가 아주 딱 맞습니다. 사실 얼라인을 입고 크로스핏 운동을 하다 보면 보풀이 좀 많이 일어나요. 버피하면서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허리벨트 뺐다 붙였다 하면서 벨크로 때문에 멀쩡한 게 좀 이상하기는 한데,
이 패스트프리는 조금 더 탄탄해가지고 크로스핏같이 고강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입기에 아주 좋고 또 러닝이나 하이킹처럼 좀 야외 운동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라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보시면 히든 포켓이 있어요. 카드 하나 넣고 나가도 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여기 이런 주머니까지 실용성까지 챙기는 이 룰루레몬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좀 진짜 좋아하는 게 이 엉덩이 라인. 제가 힙 라인을 좀 강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 레깅스 자체가 블랙이잖아요. 블랙이라서 단조로울 법도 한데 이런 라인 덕분에 조금 더 힙이 예뻐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산 것 중에 이 패스트 프리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여러분께도 강추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위에 입고 있는 거는 이번에 새로 산 제품인데요.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운동 유튜버님의 최애 브라탑이라고 해요.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입는다고 하시는데 그도 그럴 게 이게 진짜 편한 거죠. 제가 이거 매장에서 딱 처음 입고 너무 편해가지고 이틀만 했어요. 이게 내장 캡은 없거든요. 가슴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바스트 포인트가 조금 부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니플 패치를 붙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착용을 해주시면 될 거고 난 진짜 룰루레몬 한 번도 안 입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입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이거를 경험하고 나잖아요. 중독됩니다. 진짜 제가 왜 이만큼 쟁이게 됐는지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이 촉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운동할 때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 백라인. 백라인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거 입고 등운동 해주면 진짜 기분 째진단 말이야. 이런 디자인 디테일 하나로 운동할 수 있는 이 욕구를 끌어올리는 게 룰루레몬의 또 최대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브라는 모두 라이트 서포트였고요. 룰루레몬 브라탑도 미디엄 서포트, 라이트 서포트, 하이 서포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운동 강도에 따라서 또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브라탑은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경험상 라이트 서포트를 입어도 크로스핏 정도의 고강도 운동도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또 가슴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미디엄 서포트 이상 입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몸 좋아 보이지 않아? 무슨 소리야? 짠! 다음 착장입니다. 제가 웃긴 썰 하나만 풀어드리면 제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데 요즘 너무 추워서 제가 맨투맨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심지어 같은 팀으로 대회 나간 파트너가 제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못 알아봤다며. 제가 그만큼 운동할 때는 브라탑만 입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게 이 겨드랑이에 뭐가 닿이고 끼고 하는 이 느낌이 저는 싫어요. 그래서 브라탑만 입고 운동을 하는데 이 티셔츠는 진짜 사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티셔츠입니다. 왜냐면 너무 일단 가볍고 이 딱 핏되기 때문에 딱히 거슬리는 느낌도 전혀 없고요. 이게 회색이라 겨땀이 잘 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만큼 땀이 잘 마르고 흡수도 잘 돼서 너무너무 운동할 때 잘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딱 입었을 때 머슬핏이라고 하죠. 몸 진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운동하는 사람 몸 좋아 보이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 아시죠? 근데 진짜 사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티셔츠입니다. 이 셔츠는 지금 제가 레깅스랑 입기는 했지만 쇼츠랑 매치해도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걸 추천해주신 회원분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내가 그거 바로 영업을 당해가지고 제 위시리스트에 넣어놨습니다. 보여줘야 되나? 나 진짜 홈쇼핑처럼 안 하고 싶은데 여기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Start where you are. 너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해라.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 You race you. 너는 너 자신과 경기해라. 진짜 룰루레몬 진짜 룰루레몬 내가 덕후가 안 될 수가 있겠냐고. 진짜 웃겨. 이 아이는 제가 지난 브이로그에서도 자랑한 아이인데 이거는 제 돈 재산으로 산 아이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사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재킷이에요. 제가 매장에서 사이즈 6도 입어봤는데 저는 광배 때문에 딱 이렇게 잠궜을 때 사이즈 8이 잘 맞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입어도 예쁘지만 이게 진가를 발휘하는 거는 집업을 올렸을 때야. 올리면 허! 미쳤어. 완전 운동 잘하는 사람 좀 보이지 않아요? 그쵸? 지금 PD님이 뒤에서 완전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계시는데 기존 재킷은 좀 더 길이가 긴데 이번에 크롭 라인으로 새로 나왔어요.
크롭이다 보니까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이고 비율도 더 좋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매 디테일 어쩔뻔. 이렇게 워머가 있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끼울 수가 있고 여기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따뜻해. 이게 따뜻한데 또 안에는 메쉬도 되나? 이게 통기성이 진짜 좋아가지고 운동할 때 입기 진짜 진짜 좋아요. 완전 강추. 같은 네이비 색상으로 산 또 집업 후드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입니다. 딱 입으면 엄청 가벼운 이불을 두른 느낌이거든요. 진짜 포근하고 따뜻해서 저희 박스처럼 저희 박스가 1층인데 문을 다 개방해놓고 히터는 틀지 않아요. 우리 박스처럼 좀 야생으로 운동하는 체육관에 웜업할 때 입기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 아 그리고 여러분 또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 이 집업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머리끈이잖아요. 아 이거 디테일 진짜 미쳐버렸어. 이렇게 빼면 이거 머리끈이에요. 제가 맨날 체육관에서 머리끈 없어가지고 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크립 테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묶고 그랬었는데 이거 있으면 그럴 걱정이 없는 거지. 이거 머리끈 어떡해. 미쳤나봐. 블루레몬 사랑합니다 진짜. 근데 이거 촉감도 너무 좋고 얘도 역시 여기 워머가 있어가지고 훨씬 더 따뜻하게 입을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주머니 안에 카드 넣을 수 있는 또 히든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또 막 뛰고 하다 보면 툭 흘러내릴 위험이 있는데 여기 안에 카드 넣을 수 있는 히든 포켓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후드의 진짜 귀여운 포인트 이거 후드 딱 이렇게 입잖아요? 룰루레몬 마크 있어.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나 룰루레몬 진짜 너무 좋아해. 이거는 지금 제가 레깅스랑 브라탑 위에 입었지만 그냥 청바지 위에 입어도 진짜 예쁠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 말고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추천! 저 언니가 제일 명했다는 거. 나 지금 저거는 하고 싶은데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아이 소개해드릴게요. 룰루레몬에서 올해 들어 좀 다양한 라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아우터가 정말 종류가 다양해졌고 제가 봤을 때 골프나 하이킹, 또 테니스 이런 라인별로 그런 스포츠에 맞는 디자인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는 구스다운 베스트고 팔이 긴 자켓도 있는데 저는 민소매 패딩 조끼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 후드도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밑단을 더 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입었을 때 목 부분을 감쌀 수가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고 탈부착이 되고 밑부분에 이거를 이렇게 조이면 좀 더 딱 핏하게 입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흰색 잘 관리할 자신은 없는데 뭔가 이렇게 흰색을 입으면 딱 겨울이랑 맞는 그런 색깔이잖아요. 너무 예쁜데? 어떡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크롭 기장인데 슈퍼 크롭 기장도 있어요. 좀 더 짧은 것 같아요. 룰루레몬이 디자인도 다양하고 사이즈도 다양한 게 진짜 큰 장점인데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시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구매하실 때 좀 더 다양한 제품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사이즈 확인할 겸 오프라인을 방문하셨다가 주문할 때는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짠! 여기까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 모두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번에 룰루레몬 윈터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저도 쇼핑을 잔뜩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막 운동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기도 하고 연말에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행복하더라고요. 이 행복감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룰루레몬 회원 가입 후 이메일 구독을 하시면 특별한 구매 혜택 코드를 받으실 수 있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쇼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룰루레몬이 레깅스계의 에르메스다, 샤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그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룰루레몬을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할게요.